네, 안녕하세요. 빨갛죽입니다. 네, 유로메카죠. 협동로봇 개발 생산 업체고요. 네, 대신증권이죠. 1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. 수혜 지역이 1652, 비교적 높게 나왔고, 공모가는 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됐고, 네, 경쟁률을 보면은, 네, 청약 건수가 네, 5만 건 들어왔죠. 네, 많이 들어왔죠. 5만 645건. 네, 일반 경쟁률은 40 나왔고요. 비례가 81. 현재 균등은 3.70주. 네, 증권사 증거금은 120, 1286억이 들어왔습니다. 상장 주식과 980만 주고, 네, 상장일은 11월 4일이고요. 대출 수요일 목요일 청약이다 보니까 환불일이 좀 길죠. 네, 31일 월요일일 테고요. 수혜 지역 기간 하격이 7.61%, 유통 가능 비율이 34.115% 나왔고요. 일단 뭐 하격이 정확하게 나와 보면은 유통 가능 비율도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, 네, 발주비는 그렇게 좋진 않고요. 하격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. 사람들이 네, 청약은 안 하더라도 네, 청약 경쟁, 수혜지 경쟁률을 보고 있다가 네, 잘 나왔다 그러면은, 네, 많이들 들어온 듯 합니다. 그럼 최종을 예상을 해보면은, 수혜측이 1600 정도 되면은, 요전에 청약했던 SBB테크와 비슷하고요. 네, 그 정도 수량의 청약 건수가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면은, 뭐, 미래 에셋이라서 대신과 좀 틀리긴 하겠지만, 대신도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, 청약 건수 한 20만 건 정도 들어올 거고요. 그때 SBB테크 때한 4조 한 6천억 정도 들어왔거든요. 비슷한 증거금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, 비례 안주는 2,400만 원 정도 될 테고, 일반 경쟁률 1,450, 비례 경쟁률은 2,500까지 올라갈 겁니다. 균등은 추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, 1에 가까운 추첨일 테고요. 1.5억, 1만 8천주 청약했을 때, 한 7주 정도 배정이 되겠죠? 11만 원, 12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, 그렇다 그러면은, 네, 4일간의 이자 돈 따지면은, 그렇게 비례까지 할 의미는 없고요. 사실 이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, 가족 계좌들을 모아서, 네, 균등 정도만 한 주씩 모아서, 네, 받는 게 훨씬 영향가가 있지 않을까, 네, 싶습니다. 돈뺄 필요도 없고. 인기가 너무 좋은 거는 뭐 수익이 거의 확실하지만은, 네, 매출 받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고. 그렇다고 하자니 뭐 수익 측좀 낮고, 경쟁률도 낮은 걸 들어가자니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, 그런 좀 딜레마 있죠. 하여튼 저는 뭐 2일차 때 보고, 네, 가족 계좌는 다 청약을 할 겁니다. 네, 균등은 다할 거고, 비교적 경쟁률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, 네, 비례를 할 건데, 이 정도라 그러면 할 의미가 없겠죠, 비례까지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